45억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 반지 한 영화를 위해서 100억 이상 주얼 협찬을 해야 되겠네요. 대박인데? 안녕하세요, 다이아입니다. 다이아 언니 구독자들이라면 아마 이 영화는 다 보지 않으셨을까요? 샤넬, 까르띠에, 티파니 명품 브랜드들이 협찬한 영화 3편을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3편의 영화 중에 위대한 캐츠비 모든 전 제품이 티파니사의 협찬을 받아서 했고 안나 까렐이라는 샤넬에서 협찬을 받아서 제작을 했고 그레이스 오브 모나코는 까르띠에가 협찬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세계의 3대 주얼리 명품 회사들이 각각의 영화들 속에서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주인공의 얼굴보다는 상품에 더욱더 눈이 갔습니다. 오늘 그 주얼리를 한번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로는 위대한 개츠비.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실 것 같아요. 뉴욕의 화려한 그 삶을 배경으로 상류층의 화려함과 호화로운 파티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는 영화인데 이 위대한 개츠비는 또 아카데미 의상상을 수상했다고 하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주얼리는 티파니사가 모든 것을 협찬했다고 합니다. 리얼 다이아몬드, 리얼 스톤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하니까 진짜 대단합니다. 영화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 여주인공의 데이지의 헤드피스. 사실 이거 저도 이거 보고 너무 예뻤거든. 정교하면서도 마치 깃털 같은 느낌? 이 헤드피스는 25캐럿 정도의 다이아몬드로 빼곡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 거의 뭐 3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금발머리의 데이지하고 이 다이아몬드 칼라리스하고 너무 잘 어울렸고 역시 티파니 사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살리고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극중에 나온 주인공 개츠비. 개츠비가 항상 끼고 나오는 반지가 있습니다. 데이지 꽃이 새겨진 오닉스 반지. 티파니사가 스터링 실버로 제작을 했고 안쪽에는 데이지 꽃의 어떤 형상화한 오닉스를 음각을 파서 그러니까 사각 형태로 세팅이 되었는데 가격은 그 당시에 90만원대에 판매를 했다고 하고 영화 속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개츠비가 항상 데이지를 생각하는 마음을 이 반지 속에 담아서 착용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절절한 사랑이네. 5년 만에 다시 재회를 했는데 남의 아내가 됐다. 이거는 가슴이 아프고 잠이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반지를 아마 오닉스에 새겨서 항상 끼고 다니지 않았나 싶네요. 세 번째로는 진주 브레이슬릿인데 다이아몬드 세팅이 되면서 손가락에 끼어서 진주 팔찌까지 연결되는 지금 착용해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대단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또 중간에 손등을 덮는 다이아몬드 조각이 데이지를 형상화한 세팅입니다. 손목에 감싸는 진주의 다섯 줄도 다이아몬드와 세련된 진주의 느낌까지 잘 살려서 극중 인물하고 너무나 잘 어우러지는 정말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뉴욕에 있는 상류층의 그 화려한 주얼리들을 보느냐고 정신이 없었는데 역시 티파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나 까렐리나입니다. 19세기 러시아를 배경으로 만들었고 이 영화의 주인공인 안나 까렐리나는 사교계의 꽃으로 그녀의 불륜과 그것에 대한 결말을 다룬 작품인데 19세기 사교계 이야기이기 때문에 화려한 드레스나 주얼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샤넬에서 거의 전적으로 협찬을 했죠. 특히 이 안나 까렐리나 영화에서는 당시의 화려한 의상을 재현을 잘했기 때문에 아카데미 의상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 포스터를 딱 보면 키이라 나이틀리 이 배우가 진주를 그냥 레이어링을 5줄, 8줄 이렇게 한 것 같은 모습이 있는데 역시 진주는 뭐 여성으로서 가장 우아한의 대명사. 이 영화 속 꽃은 카멜리아 시리즈의 25억짜리 넥클리스. 앞에는 3줄, 뒤에는 1줄. 700여 개의 다이아몬드가 세팅이 되어 있고 화려한 디자인이 정말 극치를 달하는데 여기에 장미가 하나, 여기에 장미가 하나. 두 개의 장미의 카멜리아 시리즈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착용하는 순간 영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샤넬의 진주 목걸이, 또 이 카멜리아 시리즈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제가 항상 좋아했던 디자인 두 가지인데 역시나 샤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그레이스 오브 모나코. 이 영화는 여자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 같아요. 헐리우드 배우이자 모나코의 왕비인 그레이스 켈리의 인생을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 니콜 키드만이 이 역할을 잘 소화해낸 것 같은데 그가 역할을 충분히 받쳐주는 것이 바로 이 까르띠에의 주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티아라, 왕관. 이 왕관은 결혼식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모나코 왕실에 그대로 이 왕관이 있는 걸 재현했다고 합니다. 이 왕관 속에는 큰 루비의 세 피스가 세팅이 되어 있고 또 다이아몬드를 무수히 쏟아부어서 꽃송이를 연상케 하는데 이 영화를 위해서 까르띠에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장인들이 수고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눈에 띄는 것은 목걸이입니다. 58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을 해서 만들어진 목걸이가 있는데 이 목걸이는 티아라까지 동시에 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도 꼈다 저렇게도 꼈다 다양하게 멀티 유즈 상품이 많은데 이 당시에 목걸이에도 했다 또 헤어밴드에도 했다 이런 거는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또 눈에 띄는 한 가지 이거는 여자라면 다 갖고 싶은 저 개인적으로 큰 게 좋은데
1.47캐럿의 프로포즈 다이아몬드 반지.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고 세련되고 양쪽으로도 바게트 컷을 이용해서 다이아몬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도 그레이스 켈리가 이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는데 까르띠에가 그것을 재현해내기 위해서 10.47캐럿이라는 다이아몬드 큰 다이아몬드를 그대로 만들어줬다고 하니까 진짜 대단하네요. 저희가 지금 확인해보니까 45억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협찬해준 거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티아라, 목걸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한 영화를 위해서 100억 이상 줄 협찬을 해야 되겠네요. 대단한데? 오늘은 세 편의 영화를 보면서 상류층 속의 주얼리들이 어떤 주얼리가 나왔는지 충분히 보셨을 것 같고 화려했던 주얼리들을 그대로 이미테이션이나 패션 주얼리가 아닌 진짜 다이아몬드로 세팅했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가 빛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혹시 영화 속의 주얼리가 궁금하다,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속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서치해서 영상으로 준비해보든지 답글로 달아드릴 거고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